제가 준비한 이야기 키워드는 좀 있어 보이죠? 마크툰입니다. 어세! 어세! 너와 함께한 모든 모두 무시했다. 안녕하세요. 파리 샌디브레이즈 유브라인 곰치입니다. 그래서 요걸 보시고 뭐 약간 감사합니다. 문베베랑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뭔가 팬들 문베베? 약간 뭔가 그냥 우리끼리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여가지고 되게 기대되고 좀 설레고 그런 것 같아요. 잘생겼는데요? 친구? 모든 날이 눈부셨다. 네? 날이 좋지 않... 아 뭐야 날이 좋아서가 문제야? 날이 좋지 않았어. 모든 날이 눈부셨다. 첫사랑이. 봐봐. 다다. 전부 저기.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후! 몬스타엑스! 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이쁜이 들어왔어? 뭐라고? 뭐라고요? 우리 이쁜이들 왔냐고요? 안녕하세요. 항상 몬베베를 제일 랩에 외치는 주원입니다. 멋있다. 저는 몬스타엑스이자 몬베베 민혁입니다. 몬스타엑스와 함께하는 김지레아운지의 오시고를 환영합니다! 저희가 여러분과 어떤 대화를 나눌지 궁금합니까? 네! 멤버들 각자 여러분들이랑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진솔하고 진지하게 준비했으니까 우리 몬베베도 함께 이야기해요. 예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랑 이야기할 주제는 인간관계예요. 몬베베와 몬스타엑스도 사실 인간 대 인간이니까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몬베베들도 인간관계를 각자 잘 형성을 해서 우리 몬베베들이 개개인이 다 다른 사람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들은 현명한 사람들이니까. 밥 먹었어요? 여러분들 항상 인간관계를 잘 하려면 배도 든든해야 되고 배가 든든해야 머리가 잘 굴러가고 그래야 호의적인 행동이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밥 잘 챙겨 먹고 감기 걸리지 말고 짧다면 짧고 그래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좋았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인간관계를 항상 잘 해야 돼요. 그래야 성공하고 사랑받고 이쁨 받을 수 있어요. 우리 몬베베들 다 이쁨 받게 잘 합시다. 안녕. 했어요. 아. It's beautiful now.
제가 준비한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죠. 네, 주세요. 저는 내가 무대를 서는 이유를 적었는데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무대를 서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1번은 여기 앞에 계신 몸베베들 때문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에너지 있잖아요. 에너지를 굉장히 분출하고 싶어서 무대를 서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일단 몸베베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무대를 설 수 있지 않을까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서 제가 주제를 이렇게 잡았어요. 사실 음악을 사랑해서 그것도 맞는데 내 음악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서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가사에 몸베베다 임마를 이제 홍콩에서 그때 했었죠. 마마에서. 근데 정말로 제 진심이 저는 항상 진심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표현하려고 항상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정말로 여러분들을 진짜로 내가 몬스타엑스의 팬 몬베베다를 정말 자신있게 어디 가서든 얘기할 수 있게 하고 싶었어요. 제가 내 팬이 몬베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저한테는 중요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대를 서는 이유는 정말 몬베베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음악도 물론 음악이고 랩도 랩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할 수 있는 건 다 여러분들 때문이라는 거 꼭 잊지 말아주세요. 네. 내가 무대를 서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감사합니다. 몬베베들에게 조금 말했던 거를 갖고 왔는데 한번 공개해 볼게요. 마크투비라고 아세요? 네. 알아요? 네. 이쪽만 아시나 봐요. 마크투비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약간 이런 말이에요. 뭐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인데 사실 이 키워드를 해놓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이 키워드랑 어울릴까라고 생각 많이 했는데 내가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구나 라고 생각해주세요. 제가 파이터가 끝나고 나선가? 그때 한창 이제 저희가 뭐가 없었어요. 막 준비하고 이럴 때였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되게 막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되게 막 우울하고 막 이런 거였는데 그게 이유가 없어요. 되게 내 자신에 대해서 되게 뭐가 안 좋은 게 많았어요. 왜 이렇게 이러고 있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막 너무 막 진지하게 안 받으셔도 돼요. 옛날에 되게 좋아했던 단어인데 어느 순간 제가 인터넷에서 막 이렇게 보다가 막 이렇게 쫙쫙 내리다가 마크투비라는 단어를 또 우연하게 언제 보게 됐어요. 근데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이제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또 이런 말이 또 내 마음 안에 또 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대로 살면은 너무 몬베베들하게 내 이 안 좋은 뭔가 이 우울한 기분 뭔가 이 스트레스 받는 게 되게 전달될 것 같아가지고 그때부터 또 다시 막 뭔가 벗어나려고 노력했어요. 그때부터 내가 벗어났어요. 요즘에는 굉장히 좋아요. 제가 언제쯤부터 벗어나게 됐냐면 마마 때였나? 언제 이렇게 막 하다가 어쨌든 제가 막 이렇게 노래를 하고 하는데 아까 주원이랑 좀 비슷한 말이에요. 제가 노래를 하면서 그걸 굉장히 좋아해주시는 몬베베들이 있는 걸 제가 또 점점 또 알게 되고 또 제가 노래 부를 때 그 표정을 또 보게 되면서 내가 진짜 이렇게 침체돼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그때부터는 또 왜 이거 말해주고 싶었냐면은 혹시 몬베베들 중에서도 되게 주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몬베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내가 결국에는 중간에 뭐가 안 되더라도 결국에는 몬베베들이 바라는 대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면은 안 될 것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몸베베에게 꼭 말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하게 됐어요. 몸베베와 함께한 모든 날들이 눈부셨다.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좋아서 울지 마! 왜 시끄럽고 웃는데? 날이 적당해서 몸베베와 함께한 날들 모두 눈부셨다. 감사합니다. 이제 처음에 이렇게 혼자 얘기를 한다고 해서 어떤 주제를 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 제가 그 팬사인회 할 때 고민 상담할 때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고민을 한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행복입니다. 여러분 혹시 행복하신가요? 행복하세요? 나 들어가야 되는데? 행복이 얼마나 이제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냐면 노래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그 노래 있잖아. 눈 감고 그대 그려요 이런 노래도 있고 뭐 난 행복해 이런 노래도 있고 근데 그만큼 우리 주위에 행복이 가까이 있는 건데 왜 이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냐.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을 하면서 기분이 좋고 웃음이 지어지고 시간이 가는 줄 모를 때 그게 나는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행복하세요? 네!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아요? 모르죠? 그럼 행복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제가 왜 행복을 이제 얘기하려고 하면 저도 항상 몸베베와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행복은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항상 주위에 있다가 라고 꼭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고민이 있는 건 행복한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바빠서 고민이지? 왜 이렇게 쉬던 데도 없이 배가 고파서 고민인지 이건 행복한 거예요. 내가 고민이 있다는 건 살아 숨쉬고 있다는 증거예요. 왜냐면 고민이 없잖아요? 여러분 여기 고민 없으신 분 없을 거예요. 고민이 없으면 약간 사람이 약간 조금 뭔지 알죠? 약간 있어요 그런 게. 제가 그 고민 상담소 할 때 맨 마지막에 할 때 제가 꼭 여러분 고민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라고 꼭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아쉽게 얘기를 못하게 돼서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려고 주제를 이제 행복으로 정했고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그러면 제 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할아버지 같죠? 사실 이 주제는 중요한 건 아니고 주제는 그냥 쓴 거예요. 제 인생이 뭐예요? 뭐 사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사는 얘기, 몸베베 사는 얘기 듣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적었는데 무슨 얘기 할까요? 인생 얘기를 해볼까요? 뭐요? 난 우리 이렇게 꽉 막힌 세상 속에 사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주제가 인생이라고 해서 인생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그쵸? 오늘 그냥 10분 동안 수다 떠고 갈까봐. 그치? 그래요. 수다 한번 떨어봅시다, 10분 동안. 얼굴만 한 번씩 이렇게 마주치고 들어가도 20분이겠어. 놀리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 뭐 시간이 지나고 살면서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 가볍게 마음을 비우고 하면은 더 행복하게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지 않을까 해서 이 얘기 해주고 싶었어요. 가기 전에 얼굴 한 번씩 봐도 될까요?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무대 잘 즐기다가 좋은 시간 보내고 가세요. 그냥 감기 조심하시고요. 나 갈게요. 감사해요.
지금 보이나요? 지금 보이나요? 네. 저 이렇게 하고 얘기할게요. 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 원어입니다. 네, 며칠 전 공식 팬카페에 공개된 신년 계획 다들 보셨어요? 저는 2017년도 있었고 또 여러분과 신년 계획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서 이걸 주제로 하였습니다. 네, 신년 계획. 신년 계획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데 일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다니고 즐기느라 바빠져야겠다라고 썼는데 이거는 이제 좀 약간 저에 대한 앞으로 자기 발전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썼어요. 이거는 또 이제 더수형 가사예요. 일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다니고 해. 이거 아시죠? 3월달에는 3.1절 태극기를 안 단 게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또 이제 저희가 이런 거는 지켜줘야 되잖아요. 제 생일 때는 모두 다 같이 3.1절 태극기를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인지 너 때문에 숨이 막혀. 아, 잠깐만. 아, 우주에 있는 것만 같아. 난 저 많은 별들 속 널 찾아 난이라고 써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다들 예상하시다시피 제 노래의 가사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되게 이쁜 가사 같아서 썼어요. 내 자신을 몸매에게 더 많이 알려줄 거야. 이거는 뭐냐,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거의 이제 2년이 안 됐지만 1년 반 동안 저랑 함께 하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또 저희가 많이 보여주지 못한 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내가 뭘 좋아하는지 사소한 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더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썼는데 어떤 식으로 알려줄지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여러 가지로 뭐 사진이 됐든 영상이 됐든 간에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아, 온통 차갑지만 이쁜 빛나는 12월 그 아름다움을 나만 바라봐준 그리고 사랑해준 내 팬들에게 바치겠다고 써있네요.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저는 몸베베한테만 다 올인하겠다 그런 얘기죠. 우리 아름다운 몸베베한테. 네. 그 몸베베는 영원히 빛날 거고 또 포에버입니다. 자, 제가 할 거를 소개하기 전에 저는 노래 한 소절 할게요. 큰 소절을 하지 말고 이 노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제가 소개할 거는요, 여행입니다. 이 노래가 김동률 선배님의 출발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랫말의 끝에 가장 맨 마지막 가사가 뭐냐면 더 넓은 세상으로 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여행을 좀 살면서 굉장히 럭키하게도 아버님 가족 덕에 여행을 좀 굉장히 많이 한 편인 것 같아요. 자랑을 좀 하자면 그 여행이라는 게 정말 소중한 경험이 되기도 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 소중한 시간과 경험 그런 걸 또 떠나서 자기 견해, 성격 그런 거에 굉장한 영향을 미쳐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격이 굉장히 좀 이상하죠? 어리바리하고 좀 자유분방하고 좀 기상천외하죠? 제가 많은 나라를 갔다 와서 그런가 봅니다. 확실히 딱 이 여행 그런 걸 많이 하다 보면은 좀 앞으로의 좀 퓨처리스틱한 미래를 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그 나라에서 풍겨져 오는 문화와 또 우리나라와 다른 그런 차이점 같은 걸 보면서 그 차이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 사람과 내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도 저절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 있잖아요. 맨날 어디 가고 싶은데 뭐 무슨 얼굴책 같은 거 가다 보면은 아 여기가 핫플레이스 여기가 핫플레이스 막 먹을 거 그런 거 진짜 많다는데 가보고 싶으면 가세요. 저는 되게 좀 제가 대책 없이 좀 밖으로 나가거든요.
그냥 이렇게 혼자만의 생각을 가지면서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서서히 정리를 해가는 시간이 쓸쓸하지만 굉장히 필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또 그런 시간을 여행을 통해서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 다행인 거는 저희 직업이 많은 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게도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른 나라를 가는데 그때마다 그 나라의 문화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스타쉽 감사하고요. 몸매도 감사하고요. 네, 이상 저는 여행에 관해서 얘기를 했지만 뭐 인생을 빗대서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요. 저의 멘트는 끝났는데 우리 조금 더 달콤해질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소원 전 대놓고 말할래요. 네. 2017년 여기 있는 사람들, 집에 있는 사람들 저희 다 행복하게 한 해 보내고 다사다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최연타! 왜 불러? 최연타 왜 불렀어? 왜 불러? 최연타 네가 나 불렀어? 아니야 네가 불렀어. 아니야 나 불렀어. 네가 불렀어. 아니야 나야. 날 불렀어. 도깨비가 새해 복 불렀어. 누구야? 이 중에 도깨비 누구야? 언제 불렀어? 잘 지나기? 하나 둘 셋 형 생일 축하. 네, 감사합니다. 아,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생일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는 건 참 좋습니다. 네 맞아요. 짱입니다. 초코 초코. 네 이렇게 생일날 같이 함께 시간 보낼 수 있어서. 그러니까 망가뜨리지 마. 벌써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소규모로 만나서 얘기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또 블루카드를 또 뽑아가지고 온 몸매들은 나한테는 지금까지입니다. 예, 저희가 무대 올라가기 전에 외치는 화이팅 구호를 새로 만들었어요. 스탑 잇. 아, 이거 진짜 해? 만들었는데 두 가지 만들었어요. 뭐가 나은지 여러분이 골라주면 돼요. 예, 오케이. 두 가지입니다.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 거, 네. 이거 좀 멋있을 것 같아요. 자, Let's get it! 이거요. 멋있다, 이거. 괜찮아. 깔끔하다. 이거 괜찮아. 2차운드? 까리하네. 다시 찢어! 어디로! 돌리! 땡! 저기 다 보여요. 자, 수원 보입니다. 다 다 보인다니까 하는 거 봐. 자, 가자. Let's get it! 아, 여튼 여러분들 다 행운의 원베베들이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즐겁게 시간 보내고 가시는 거였으면 좋겠고 지금 밖에 날씨 엄청 춥다고 하니까 맞아요 진짜 감기 조심하고 집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그리고 저희... 생일 축하해요. 아 감사 아 그리고 생일 축하한 거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랑 생일 보낼 수 있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본사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